축구한다! 노원구 월계동 시형 아파트 단지 은행 폐점에 반대하며 단체 행동을 이어온 주민들이 이번엔 해당 은행 본점 앞에 모였습니다. 이미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들의 뜻을 밝혀왔지만 여전히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겁니다. 5.8선 시대에 대해서 은행이 하나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옛날처럼 우리 어르신들이 용돈 따서 방석 밑에 깔아놓고 그렇잖아요. 장판 밑에 깔아놓고 이래야 되겠습니까? 해당 은행 월계동 지점은 내년 2월 약 2km 떨어진 돌고 지역 인근으로 통합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. 현재 지점은 화상 상담과 키오스크 거래만 가능한 디지털 라운지로 전환될 예정인데 폐점 반대 운동에 나선 건 대부분 어르신들입니다. 거리가 멀어 이동에 불편함도 있지만 무엇보다 디지털 업무가 익숙치 않아 당장의 금융 소외를 걱정하고 있습니다. 디지털 라운지 이거는 우리 나도 지금 못 해요. 우리는 전혀 못 하는 상태라고. 네. 출장선만이라도 만져달라고 간절히 부탁해요. 우리는. 알겠습니다. 이걸 좀 제거해 주시길 바랍니다. 네, 예, 예. 말씀을 잘 전달을 해서 그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. 은행 폐점 소식에 시민단체들이 나선 적은 있지만 주민들이 직접 대책위원회까지 만들어 행동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하지만 은행 폐점 문제는 단순히 월계동만의 일은 아닙니다. 금융감독원에서 집계한 자료를 보면 지난 5년여간 전국의 은행 점포는 약 1,000개 가까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일부에서는 심각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. 디지털 은행 좋습니다. 그러나 보안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. 사기는 언제든지 잠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 타겟은 노인들입니다. 대신 알아봐드리겠다 해서 한 장 줬던 신분증이 사기로 돌아오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해당 은행 월계동 지점 폐점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한 주민은 약 2,200여 명. 최근 지역 정치권까지 움직이면서 해결책을 찾고 있는 상황이지만 은행 측의 디지털 라운지 전환 의지 또한 확고한 상태여서 출장소로의 축소 운영조차 가능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.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.